여러분, 오늘 일요일인데 저는 모처럼 한강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한강. 한강에 뭐 자주 오지는 않는데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바람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발광이 날 정도였어요. 발광. 오늘 비가 안 오니까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강을 나와봤는데 한강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반포대교입니다. 반포대교. 반포대교 아래는 잠수교. 잠수교에 오늘 교통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오토가 오늘 많이 지나가네. 정무지. 오, 성격이 빠르네. 오, 이자분 아닌가? 이자분 같은데? 반악산도 보이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강물도 한번 볼까요? 한강물이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파도가 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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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강에서 이 뭐가 치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오, 아. 버스가 되네. 배가 지네 같은 건가? 아까는 이러지 않았는데. 물이 많이 출렁이네. 밤에 이렇게 바로 치는 걸 처음 보네. 한강. 여기 오늘 잠수교에 뜨거기 축제를 하는데 아주 분수도 나오는구나. 대교 분수. 여기 잠수교를 오늘 제가 걸었는데 잠수교에 글씨를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미 있는 문구를 하나 찾았어요. 붓글씨를 하나 썼습니다. 책이 거의 두껍던데 그게 문구가 뭐 너무너무 많았는데 제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떠난 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예, 저는 이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가진 재산, 제가 가진 저의 인맥, 저의 학력, 뭐 사회적인 지위라 뭐 할 것도 없지만 사회적으로 뭐 쌓아둔 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소장품, 또 저의 근심 걱정, 꿈, 자식들, 부모 형제, 친구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떠나고 나면 제가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근심 걱정을 좀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다짐을 하면서 이 글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이 내가 떠난 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 글귀를 늘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한강에 나왔는데 멋진 글귀를 선물 받아서 돌아가게 됐네요.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